16번째 작품, 육미 단기 알게. 여기는 고전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 모티프들이 있거든. 그거 잘 살펴보면서 읽어볼게. 신라태자 김소서는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지. 선인이고요. 부왕의 병을 고치기에,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해 보타산에 간다. 소서는 죽순을 가지고, 이 죽순이 약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갔네. 그러면 우리 고전소설에 흔히 나오는 약을 구하다, 구약 모티프가 되는 거야. 약을 구하러 가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약 구해오면 승승 못하고 뭐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을 구하러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효가 지극한 인물임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오다가 약을 구했어. 근데 이복형 세징의 습격으로 죽순을 빼앗기고, 세징이요. 김소순이가 어리니까 제가 가서 따라가서 저기 소순이 잘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놓고선 가가지고 소순이 약을 구해왔는데 그걸 뺏고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진 않고 눈이 멀어요. 그러면 이 세징은요, 어떤 인물일까요? 악인이지, 그지? 악인이고 우리 소설에서 반대되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반동 인물이 되겠지. 자, 죽순을 빼앗기고요. 실명한대요. 실명하여 씀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실명하고 했다가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우리 실명했다, 눈을 어두웠다, 눈뜬게 누구야? 심청이 아버지지. 이것처럼 눈이 나중에 네, 번쩍 뜨게 됩니다. 개암 모티브가 있어. 눈이 열어진다. 개암 모티프도 나오고요. 섬에 혼자 남게 된다. 그때 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유구왕 백문현. 이 당나라 사람이야. 이 사람 당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이요, 중국으로 가던 길에 소순을 구출하여 딸 백소조와 약혼시킨다. 자, 이 백문현은 그러면 주인공을 도와주니까 조력자고, 얘도 뭐가 되겠니? 선인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악의 구도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선악의 구도가 확실하게 나오고요. 자, 백소조와, 소조는 뭐 아가씨 이런 뜻이야. 아가씨 이런 뜻이고, 자기 이제 이름은 백운영이야. 이름이 백운영이고, 이 아가씨와 자기 딸과, 뭐, 이 눈도 모르는데 굉장히 좋게 잘 봤나 봐. 눈도 모르는데 자기 딸과 결혼하라고 혼인 약속을 해줍니다. 좀, 우리로 봐선 좀 이해가 안 되지, 그지? 눈물은 사람하고 자기 딸하고 혼인시킨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인물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나 봐. 이었고, 백소부가, 백소부는 누구야? 백문헌이야. 백문헌이 이제 여기서부터 백소부라 나옵니다. 백소부가요, 고전소설에는 한 인물이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니까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백소부는 백문현이고, 백소조는 백문현의 딸이고, 백소조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 요거 누구니? 김소선이지.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회답하여 맥락을 정하다. 이시 그럼 누가 지었을까요? 소순이 지은 시야. 소순이 이제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네가 화답시를 적어가지고 혼인 약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 백소조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선지 한 폭에 오원절구 두 수를 쓰더라. 자, 우리 이런 고전 산문에, 고전 소설에 시가 나오면 이게 화답시지, 그지? 화답시면서, 자, 삽입시지. 산문의 삽입시의 효과가 처음에 시가 정서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서를 표출해 주고요. 두 번째는요, 산문의 단조로움을, 산문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줘. 변화를 주고 그 위에 뭐 앞니를 알려준다든가 가구 일을 요약한다든가 이런 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 외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두 개의 시는 누가 지었다고? 백소조가 지은 거야. 자, 봉황새가 단산에서 나와끈을 깃들인 곳 벼고봉이 아니로다. 봉황새는 누굴 얘기하느냐면 김솟을 얘기하고 이 봉황새는요. 벼고동에 산대요. 그런데 벼고동 살 만한 벼고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날개가 끄끄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부리라. 지금 어떻게 김솟은 너처지는 불행하지만은 나중에 하늘에 오른다고. 이 앞에 처음 시는요. 앞으로 김솟은이 영웅이 될 것이라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시고요. 두 번째는요. 무성함은 고송의 자질이요. 소나무네 그지. 푸르름은 고죽의 마음이라 죽인 대나무네 그지. 사랑스럽다. 새한의 절개요. 새한. 이 취에도 절조요. 절개를 시키는 거야.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요거는요. 백소조가요. 지금은 백소조가 어려운 일이 없지만은 백소조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자신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하지만 지조 절개를 지킬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이두개다 뭐야? 이두개다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거야. 사건 전개 방향 암시고 백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가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순의 시와 더불어 백중이 될 만하다. 서로 재주가 비슷하다. 솜씨가 글 짓는 솜씨가 서로가 비슷하다. 둘이가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엄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에 있듯이 송중의 절조의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 후의 시참이라는 게 뭐냐면 말대로 될까? 이시 내용대로 될까 두렵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 시련을 겪으면서 그 고고함과 절개를 잃지 않는 송중의 절조에 백소조 자신을 비유한 거지, 그지? 그래서 후일 고난이 닥칠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장엄급제할 만한 너시 짓는 솜씨 보니까 장엄급제할 만하다 그랬잖아, 그지? 나중에 아버지가 모함받고 유배하는 거야. 그때 남장을 하고 정말 장엄급제를 합니다. 이때 김소서는 대면한 백소조의 용모는 보지 못하나 용모 보지 못하지 왜? 지금 아버지 약 구하러 갔다가 이복형 때문에 실명했기 때문이지. 이 시를 듣고는요. 그 청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하더라. 백소부가 김소순의 시를 화선지에 베껴 백소조에게 주며 가로되 소순이 지은 시를 갖다가 자 다시 적어가지고 백소조에게 주는 거야. 반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로 삼으라. 신물이 뭐야? 나중에 이렇게 우리 맞춰보는 거야. 신물은 나중에 후에 이제 전구가 되기 위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너가 준 건데 맞아 이거 내가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아 너와 내가 옛날에 그 약속을 했지 이렇게 맞춰보는 게 식물이야 하고 또 소조의 선시를 김소순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맥락 니네들 서로 혼인 약속하지 않았니
그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 소승과 소조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세력가인 배연영의 아들 배등량이 백소조가 정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와 정혼했어? 김소승과 정혼했잖아, 그지? 근데 백소조하고 혼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악인이겠지, 악인이고.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장면 전환이고요. 고전소설에서는 장면 전환이 아주 중요해. 자, 배등량은 백소조의 외삼촌. 그래서 누구한테 외삼촌이야. 석시량.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 되겠지, 그지? 석시량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어떤 뜻? 니네 집안하고 결혼 혼인약을 맺고 싶다. 전하나, 백소부 누구야? 아버지 백문현이지, 그지? 단호히 거절한다. 석시량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등량에게 가 백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등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연령에게, 배연령 자기 아버지지, 간청하여 세력으로 힘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는 지금 뭐야? 여러 가지 모티브 나온다 그랬지. 구약 모티브, 약을 구하러 가는 모티브 나왔지. 나중에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김수선이 눈을 뜨게 돼. 그러면 계암 모티브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거 지금 혼인하려고 하는데 누가? 배등량이 지금 혼인을 방해하지, 그지? 혼인장애 모티프도 나오고요. 혼인장애 모티프도 나오고 배연령이 평소 등량을 가장 사랑한 거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없더니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아들 말이면 다 들어줬다는 거야. 이에 석시량을 불러 가로대. 석시량 누구야? 저기 백소조의 외삼촌. 우리 집이 그대의 제부와, 그대의 제부는 누구야? 백소부지, 백문현 백소부지. 벼슬을 함께하는 우위가 있고 문벌도 서로 글맞으니, 시방과 시반이 보았을 때 서로 맞다는 거야. 글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하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오. 그러니까 혼인해가지고 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더 친하게 지내자. 그대는 나를 위해 백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어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해보라는 거야. 둘이 시간도 서로 맞고 우리 같이 벼슬 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량이 이튿날 다시 백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누이 말을 들은 적, 누이는 누구야? 백소조의 어머니겠지, 그지? 백문현의 아내고, 그지? 백소조의 어머니가 되고요. 생질녀, 생질녀는 누구니? 백소조지. 조카란 뜻이야. 정한 배피는 눈먼패인이라. 그렇지, 눈이 멀었지, 김소순이 지금. 하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패인을 사이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요. 이는 아름다운 옥, 여기 지금 네모 친 것은 백소조를 비유한 말이고, 동그라미 친 것은 김소선을 비유한 말이고, 둘이 있잖아. 백소선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김소선은 아주 부정적으로 나쁘게 대조를 이루게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스러운 난세를 까마같이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숭상은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근세가 두려워할 만하거늘 그만큼 어떻게요? 힘이 강하다. 이힘 강한 사람에게 지금 편승하고자 하는 석시량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그럼 석시량도 악인이 되겠지, 그지? 생질녀의 어짐을 듣고 그 아들 등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기삐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A 부분 뒤에 2부 문제 나왔으니까 A 부분 잘 읽어.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듣자마자 소부 누구야? 백소조의 아버지지, 백문년. 크게
쉽게 노하는 거야. 어찌 쉽게 넘는 말을 내놓고 배의 열명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울일 수완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은즉 폐인이면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이 자네가 갔냐할 바가 아니로다. 걔가 눈이 멀었던 말은 벌써 정했는데 네가 할 얘기는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 그지? 시량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열령을 배워 가로되 백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근을 열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년이 어떤 존재에게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하면서 이제 열받은 거야. 드디어 공부자시랑 항모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년의 비밀이 변방에 오랑캐와 결탁하여 백문년을 지금 모함하는 말이야. 사직을 이틀롭게 꾀한다고 무고하게 모함하는 거야. 하니 천자가 크게 놓아요. 백소부를 형리에게 붙여 장차 죽이고자 하는 거야. 이 천자도 참 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지? 근데 죽이고자 하는데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교대로 상소를 올리는 거 보니까 지금 어때요? 백문년이 참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었나 봐. 지극히 가난이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 소부의 그러니까 백문년의 자기를 거두고 지위를 거두고 직책을 다 거두고 애조 참군으로 강동시켜 당일에 앞성케 하니 조명 천자의 명령이 한번 내리면 만조 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가나지 못하고 백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갑자기 졸지 이제 기한가게 된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봐.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위에까지는 뭐가 나왔니? 위에까지는요, 대화치로, 인물들의 대화로 사건이 진행되었지, 그지? 근데 요 밑에는요, 서술자가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밑에 이제, 인물 볼게요. 인물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야.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고요. 백소부, 백소저, 뭐 김소선 이런 인물은 선인에 들어가고 배열령, 배득량 그리고 석시랑 이런 인물은 악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소부와 배열령의 외적 갈등의 이유는요. 자, 혼인 청약을 청혼을 거절한 거지, 그지? 배열령의 혼인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다음에 사건은 백소조와 김소선이 혼약을 했는데도 배열령의 청혼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 청혼을 거부하니까 백소부가 기양하게 된 거야. 서술자는 배열령이 항보박을 붙이고 백소부를 무고하여 백소부가 이기에 차는 장면을 한 번에 요약적으로 진술해주고 있지. 요약적 진술을 통해 제시했고 주제는 김소선과 백소조의 정혼 과정에서 고난 그리고 신라태자 김소선의 영적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뒤에 볼게. 자. 문제 푸시고요. 백척간두는 아주 위험한 상태. 자, 위험한 지경이 막대기 끝에 있는 것 같다. 자고 오면은요, 자로보고 울어보고 망설일 때 쓰는 거야. 망설임이고, 그리고 막역 지우는 친한 사이일 때 쓰는 말이고, 그 절치 부심은요, 자, 절치부시면 이제 이를 갈면서 다음 일을 도모하는 거야. 동명상련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쓰는 표현들이야. 그리고 2번 문제 푸시고 1번 기억의 첫 수는 김소선 두 시지시 시 이게 시 두 편이야. 시 두 편에 앞에 거는 김소선 둘째 수는 백소조에 관련된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때 김소선과 백소조에게 일어날 일을 추리하여 얘기하면 김소선은요 앞으로
김소수는 앞으로 영웅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미래는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적 업적을 성취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라는 거고, 뒤에 자 백소조의 신은 고난을 받고요. 시련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절개를 지키는 부분이야. 절개를 지킴. 자, 배의 연령은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백소부를 모함했지, 그지? 모함하여 거짓으로 오랑캐 하고 결탁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 하면서 모함하지, 그지? 그래서 이염에 빠뜨립니다. 모함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읽기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백소부의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야. 풍비박산 나고, 김소순도 이 집에서 쫓겨나요. 김소순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는데, 이 부마가 뭐야? 임금의 사이야. 임금의 사이인데, 이게 누군지 아니? 이게 김소순이야. 김소순 엄청 출세했지, 그지? 김소순이요, 통수를 잘 불었어. 통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니까, 천자가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부마로 삼았는데, 눈도 떴어요. 눈은 어떻게 떴냐면, 김소순이 신라 태자잖아, 그지? 태자인데 약을 구하러 갔다가, 이복형한테 약 뺏기고 눈 멀고 이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복형이 와가지고, 김소순 죽었다 그러고, 자기가 약 구해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아주 잘한 것만 그랬거든. 근데 이 김소순의 어머니, 황후, 그지? 황후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 김소순이 키우는 기러기가 있었어. 기러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적어가지고 기러기 발에 보내가지고 기러기가 계속 울고 그래요. 마치 김소순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발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김소순의 어머니 황후가 메어가지고 다리에 메어가지고 기러기를 띄웠는데 기러기가요 기가 막히게 김소순을 찾아옵니다. 김소순 아직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이제 궁궐에 있기는 했어. 천자가 통수를 잘 부르니까 궁궐에 데려와 있기는 한데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 공주랑. 그래서 근데 김소순이 눈이 멀어가지고 못 읽잖아. 편지가 왔어도 못 읽으니까 공주가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야. 내 아들 보거라 이렇게 된 편지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듣고 김소순이 눈이 뻥 떠지고, 그리고 또 김소순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신라의 태자잖아, 그지? 태자니까 공주와 결혼하고 그래서 부마가 된 거야. 부마가 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백소조는 어떻게 됐을까? 백소조가 아까 제 남장을 한다 그랬지. 남장을 해가지고 장흥급제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원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이 된 거지. 지금 그런 상태야. 자, 부마가 가히 말로서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이에 크게 꾸짖어. 지금 이 김소선이요 오랑캐를 무찌르러 온 거야. 근데 잡혔어. 잡혀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를 꾸짖는 거야. 오랑캐 왕이 망령되어 병마의 강함을 믿고 신하로서의 예를 전혀 없이 하니, 너 오랑캐 주제에 왜 신하로서의 예를 안 갖추냐. 천자께서 만일 사신의 명예 항거하였다는 말을 들으시면, 지금 자기가 사신으로 온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오랑캐 왕이 누구냐면 참보야, 참보. 오랑캐 왕이 참보인데요. 참보가 지금 김소순을 잡아놓고 예를 안 갖추는 거야. 그래서 천자께서 만일 사신의 명예 항거하였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너가 만일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걸 만일 천자가 안다면 며칠 못가 마땅히 문제하는 군사를 일으켜 오랑캐를 소탕하리로다. 너 조금 있으면 천자가 군대 보내가지고 너 지금 소탕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참보가, 참보 얘가 누구라고? 오랑캐 왕이야.
크게 노하여 좌우에 명하여 끌어내리게 하고 협박하여 절하게 하니 부모가 꼿꼿이 서 굴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천조 대신이 어찌 가히 개와 양의 물이 오랑캐지 그지? 나 오랑캐에게 절할 수 없다. 잡혀온 주제에 지금 아주 꼿꼿한 자세로 김수순이 지금 잡혀온 거야. 오랑캐에 잡혀온 잡혀와가지고 절대 이제 굽히지 않고 있는 거야. 난 니네들한테 절 못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부가요. 오랑캐 왕이 노하여 무사로 하여금 내어 배라하니 번장 아이영이 가나여 가로되 들은 적 이 사람은 대당 천자의 구마라하니 아직 냉옥에 가두었다가 당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배워도 늦지 아니하리라. 지금 죽이지 말고요.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다가 우리가 당나라 군대 문지르고 난 다음에 죽입시다. 그러니까 참부가 그 말을 쫓아 좌우를 명하여 붙들어 가 부마를 냉옥에 가두게 하더라. 부마가 절모에 절하고 절모 같은 건 이거 황제가 준 거야. 황제가 준 거. 근데 여기에 절하는 거야. 황제처럼 여기고 절하고 의연이 나아가 옥문 밖에 이르니 사면이 산인 가운데 다만 초옥이 숙한 있으되 흐름과 눈이 가득하고 또 마을에 연기가 없어 다만 깨닫근데 아까 냉옥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냉기가 몸을 뚫어 얼어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부마가 문득 원수 이 애가 원수가 백소조야. 백소조가 장응급 돼가지고 지금 남장을 하고 있거든. 자, 작별할 때 말을 상기하고, 여기에 지금 남장 모티프, 이 여기는 남장 모티프. 자, 보자. 구양 모티프, 개암 모티프, 남장 모티프, 혼자장의 모티프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때 이별할 때 원수랑 작별할 때, 이 작별은 저기 지금 서로 그때 아니야. 그때 백소조로 있을 때 그때 아니고 지금 남장하고 원수일 때 혹시나 부마가 가가지고 이음에 층하면 열어보세요 하고 비단 주머니를 하나 준 거야. 그러면 굉장히 이 비단 주머니를 준거 보니까 예지력이 있다 그지? 원수는 그지? 열어보니 그 안에 내구에 말을 쓰스되 냉옥에 갇히게 되어 와 냉옥에 갇히게 될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다는 거지. 이 한약을 먹으면 무사히 황국하고 기한을 면하리라. 자, 춥고 배고픔을 면한대요. 하예끈을 부마가 보기를 다하더니 크게 놀라 또 안을 열어본 적 안에 환약 수십 개가 있으되 알약이 있는 거야. 작기가 파두시와 같고 쬐그만한 거야. 그 빛이 붉고 금은지라 시험하여 네다섯 개 먹으니까 문득 사지가 따뜻하고 골절이 화평하여 냉기가 능히 침놓지 못하거늘 몸이 따뜻해져요. 부마가 마음속으로 기함을 이끌고 스스로 헤아려 가로되 원수는 자 원수 누구 백소조지 진실로 선인이로다. 어찌 능히 내가 오늘날 제에게 있을 줄 미리 알고 이 양약을 주었으리요. 자 예지력이 있는 거지. 이로부터 마침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명을 기다리되 차하기를 태연히 하여 조금도 냉옥으로서 괴로워함이 없더라.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따뜻하게 지내는 거야. 이제 중략 부분 주글이 보면 천자는 부마가 토번에 사신으로 떠나는 아까 사신으로 떠나가지고 오랑캐한테 잡혔지 그지? 소식이 끊기고 변병이 자주 침입하자 오랑캐가 자주 침입하니까 토번을 정벌하려고 원수를 토번 소탕에 보낸 거야. 그리고 이제 부마를 구해오라고 출정을 해요. 자, 부마가 아니 원수가 백소조가 이제 나가는 거야. 여 밑에는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원수가 누구니? 백소조. 원수와 참보의 갈등이 나오는데 원수가 엄청 지략가야. 이때 참보가 이미 양주성을 함락시키며 태수 적성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사로잡힌 바 되었으나 지금 양주성을 함락시켰네 그지?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니 와 태수 적성 대단하다. 항복 안고 싸우다 죽은 거야. 원수가 마침내 포를 올려 적성의 충재를 기리기를 청하더라. 성문박 20리에 진을 친 후 사자를 성 안으로 보내어 토본의 명략을 어긴 죄를 책망하니 토본이 지금 자기가
당나라를 숨기겠다 해놓고서 그걸 약속을 저버린 거야. 참부가 대답지 아니하고 번병 10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크게 열고 나오고는 원수가 자 10만 대군을 그리고 나오는 거야. 원수가 높은 언덕에 올라 번병의 진세를 살펴 바라보고 비밀히 전장군 마수를 불러 일만구사를 거느리고요. 자 어디 양주성 뒤로 가래요. 이러다가 번병이 다 나오기를 기다린 후 그 승을 뺏으라고 양을 소형 두 장수를 불러 각각 5천 군사를 주고 어디에 이 참모 군대 뒤를 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 매복해 있으래요. 자 번병이 패하여 달아나 기다려 나의 호포 내가 자 호포는요 내가 연락하는 소리를 듣고 일제히 나와 공격하라 하니 세 장수가 각각 군령을 듣고 가더라. 원수가 드디어 대군을 그리고 진세를 편후 기다리더니 참부가 원수를 바라보고 마음에 그 나이 어림을 업신여겨 아 쬐끔한 것이 나를 치러 왔단 말이야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야. 사로잡고자 하는 거야. 하여 창을 빗겨들고 말을 몰아 곧바로 원수를 치하려 하거든. 원수가 말을 돌려 달아나요. 일부러 이제 후퇴하는 거야. 왜냐하면 후퇴해가지고 그 승에서 그 군대를 다 빼고낸 다음에 지금 만 명을 갖다가 뒤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사람들로 이 성을 치게 하려고. 참부가 본병을 몰아 힘을 다해 추격하는지라 원수가 군대를 퇴가시켜 20리의 진을 치니 참부가 본병 중에서 늙은 자와 자 봐봐 늙은 자와 약한 자 수천만이 성을 지키게 하고요. 정병들은 다 그느려 누구 원수 뒤를 쫓아와 힘을 다하여 당병을 깨치고자 하더라. 원수가 번병을 탐지하며 승승장구하는 여가의 바야흐로 갑옷을 벗고 자기네들이 이제 원수가 자꾸 이제 거짓으로 진퇴하고 자꾸 물러나니까 후퇴하니까 자기네 이겼다고요. 지금 갑옷 벗고요. 안장에 내려가지고 제대로 전쟁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 본병이 담던 중에 고함소리를 듣고 신호를 보낸 거야. 신호를 보내니까 쳐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고함소리를 듣고 창왕이 놀라 깨어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지 못하고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하더라. 참보가 한방에 아이언과 같이 겨우 목숨을 보존하여 북방을 향하여 달아나근을 당진 중에서 호포 일성에 아까 제 신호 보내면 양을 손령 두 장수가 신호 받고 공격하기로 했잖아. 그지? 신호를 보내니까 공격한 거야. 변병 좌우가 모두 당병의 깃발임을 보고 도망할 길이 없어 다 땅이 엎드려 항복하기를 청하더라. 자 스사이름을 할 때 기억의 기능 원수와 관련하여 수술하래. 기억은요 그 비단 주머니야. 예지력을 원수의 예지력을 알 수 있지. 원수의 예지력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니은 상황에 어울리는 거. 자, 지금 이 참보는요,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오도 가도 못해요. 이때 사용하는 사자승어는 뭐, 사면초가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